달콤달콤하네. 조금 먼저 먹어볼게. 지렸다가. 역시 놀수라는 어미 오빠는 여기는 나이트.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 저번에 내가 여기 이틀 전에 우연찮게 내가 이제 집이 쌍문동인데 쌍문동 엄마네한테 들렸다가 너무 배고파서 닭 한 마리 집을 찾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나 닭 한 마리 되게 매니아인데 뭔가 특이했어. 닭 한 마리에 닭똥집도 있고 숙주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데 닭 한 마리의 정말 포인트가 뭐냐? 소스. 닭 한 마리는 정말 만드는 과정 소스가 가장 중요하거든. 대표님 다대기는 주급산이 아니면 직접 이거 직접 하신 거예요? 제가 직접 만들죠. 무조건 닭 한 마리는 다대기빨이야. 진짜로 무조건 이거 만든 거야. 이거 진짜 만든 거야. 야채 빼고는 다 제가 만들고 있어. 정말 찐이야. 이것도 수제야. 폭탄주나 소주나 이거를 먹다가 해장을 먹어 마지막. 상콤상콤하네. 왜냐면 피디님 당뇨 환자들은 밥을 먹기 전에 이제 야채를 먼저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혈당이 많이 안 올라갑니다. 우리 같이 이제 당뇨나 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숙주나 이런 야채가 많은 이런 음식도 많이 먹어야 돼. 네, 이거는 진짜 잘 되는 것 같아. 이게 숙주. 떡에다가 살짝 숙주 이렇게 살짝 넣고 떡 먼저 먹어볼게요. 중요한 건 육수가, 국물이 다른 집에 비해 약간 좀 진한 게 있는데 약간 원래 닭 한 마리 약간 허연 이런 느낌이 있는데 후추를 많이 넣어서 그런가 이게 비결이 뭐예요? 아 이게 하기 전에 미리 이제 야채를 넣어서 육수 조금만 뽑아낸다? 저희가 다른 집보다는 약간 좀 진해요. 아 피디님 국물. 아 소주 한 3병 각이다 이거 진짜로. 내가 또 얘기하자면 당했어갖고 이 면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 라면 끓일 때 라면 면을 빼고 숙주를 끓여놓고 이런 숙주를 끓여놓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닭 한 마리. 와 근데 미리 한번 끓여서 나오니까 금방 익으니까 그게 좋다. 다른 집 가면 또 한참 끓여야 되는 그런 맛이 있어. 여기 한번 이제 데쳐서 나오니까 기다리지 않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와 이게 무슨 맛이냐면 솔직히 말해도 돼? 건져서 이렇게 먹었잖아. 숯불 바베큐. 물 젖은 숯불 바베큐. 그런 맛이야. 아, 진짜 뻥하고. 매콤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달달하면서도 물에 살짝 젖어 있으니까 넘어가는 식감이 되게 부드러워. 숯불 하나 와서 먹어봐. 진짜로. 뻥인가 가짜인가. 대표님, 죄송한데. 죄송한데. 엇가락 찔러서 보세요. 바베큐 해외 거잖아. 양념 소스가. 정말 국산 소스. 따로 잡아서 이렇게 먹으면 백수. 근데 닭은 보통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닭이 이게 좀 작다는 느낌이야, 좀 다른 닭보다. 저희가 일반 닭 한 마리보다는 큰 닭을 사용하고. 아, 큰 닭이라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육수를 야채로 팍팍팍 끓여갖고 이게 배긴 향이 비리지도 않고 닭 비린내도 안 내고. 아, 저희가 닭 비린내 같은 경우는 제가 잡으려고 삶은 육수도 따로 만들어놨어요. 비린내를 안 내기 위해서 한번 닭을 다시 삶는다. 닦고 이제 여기 다시 끓인다. 오. 아 진짜 나 이렇게 먹는 게 맛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닭 한 마리를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일단은 다대기 먼저 봐. 다대기 먼저 보고 찍어 먹어보고 저도 이제 미아상거리나 공릉동이나 많이 먹어봤는데 솔직히 이 집을 다시 방문한 이유는 난 솔직히 다대기 때문이에요. 일반 보통 이제 닭 한 마리라고 치면은 이제 국물이 연하갖고 뭔가 싱겁고 약간 좀 뭐랄까 그냥 설렁탕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오래 숙성된 사골 그런 느낌. 고기 육수도 아니고 야채 육수다 보니까 속에서 받을 때 큰 부담도 없어요. 쌍문에서 태어났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여기서 나왔어요. 피디님하고 촬영 갔다가 배고파서 우연히 시작해 들어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제 대표님한테 명함 주면서 유튜브 하는데 사실 촬영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흔쾌히 어제 콜 해갖고 이제 다시 온 거예요. 피디님 좋아하셨네요. 내가 이제 먹을 때는 그러니까 맛만 보기에 조금만 달라니까 또 우리 또 대표님과 드시는 거 가지고 또 아 뚝배기 국물 닭발. 이 동네도 닭발집이 있는데 이게 국물 닭발. 이게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님이 해주시는 이런 국물 닭발이거든. 올해 이게 안 삶은 닭발들은 약간 뻣뻣해. 이빨이 막 두둑두둑 끼고 떡도 던져서 이걸 담그면 떡볶이. 대표님한테 이거 추가해달라. 떡 넣어서 먹으면 그래서 떡볶이. 닭도 닭이지만 양념이 쉬었다. 야 이 집은 진짜 양념 맛이네. 대표님 이게 요리를 연구하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다대기로 만든 거예요? 다대기를 연구해갖고 이것도 다대기로 이렇게 다 해갖고? 네.
한번 드셔보세요, 피디님. 와. 엄마랑 이제 저녁에 드라마 보면서 이거 하나 해갖고 소주 그냥 딱 기가 막혔다고. 와. 근데 뭐냐, 육수랑 양념 다대기랑 양념장이 너무 맛있으니까 이게 다 몰라도 그냥 맛있는 거예요. 와. 와, 우리 대표님 얼굴 보니까 시커먼 거 보니까 양도 좋아하잖아. 술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식 맛을 알아. 아, 나 이 표현을 진짜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데 음식 무거워. 입에 넣는 순간 바로 갈아먹게. 야채를 아끼지 않아요. 많이 넣더라고요, 야채. 솔직히 말하면 저도 칼국수까지 먹었을 때 여기서 끝이 없구나. 근데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국물 닭발에 양념을 살짝 비벼먹는 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음식 먹을 때 이런 거 잘 안 건드려요. 이거에 집중을 해야 돼. 한 가지만. 이거 먹을 시간이 없어.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유, 네. 별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쌍문동 닭 한 마리 겸 이제 사장입니다. 주소는 이제 쌍문역 뒤쪽에 상동 608-11한 1층이고요. 방문해 주셔가지고 여기 유튜버님 보고 왔다고 하시면 제가 서비스라도 음료수라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다. 감사합니다.